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제가 평소 방송에서 조셉 그랜빌 이론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성공 투자하는데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특히 대중들이 집단사고라는 함정으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는 주옥 같은 말들,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셉 그랜빌은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대중들은 흥분하거나 열광하는 반면에 프로투자가들은 반대로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공포에 휩싸인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흥분보다는 침착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빠져나올 비상구는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타이틀은 삼성 전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유가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유가 얘기는 이제 그 상투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가가 우리가 WTI라고 하죠. 서부 텍사스산 중질 기준으로 배럴당 지금 40달러 후반입니다. 48달러 수준인데요. 뭐 40달러가 뭐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60달러 수준이라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겠고, 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자산 시장에 많은 좀 동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비상구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많이 좀 흥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그림은 예전에 제가 11월이죠. 11월 25일날 방송 내용입니다. 신의 한 수, 뭐 삼성 전기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삼성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용 자체가 좀 적죠, 아무래도. 그래서 삼성 전기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거나 혹은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이라면, 12월 25일자 방송을 참고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12월 27일장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시는 그림은 우선주입니다. 삼성전기 우선주인데, 11월 25일자에 추천할 당시에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저희 또 회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우상단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이 저희가 일단 그 전략 매도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거래량도 터지고 이제 단기 과열이 왔기 때문에. 근데 현 시점에서 보고 보통주가 또 올라간다면 우선주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주 자체는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설픈, 그때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설픈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 삼성전기 우선주를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참고 정도 수준을 하고요. 뭐 보통주 매매하는 게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주도주 특집 교재는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날 12월 28일날 12시, 정오 12시 전까지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만 이제 저희가 발송해두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꾸 제 개인 제 휴대폰 전화로 너무나도 이제 많은 문의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냐는데, 오늘과 내일이죠.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 오전 12시까지는 판매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 교재도 지금 거의 수령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조금 일찍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시 바라고. 여하튼 간에, 교재 비용 11만 원을 입금을 하시면은, 교재는 이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31일까지 기존의 회원들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계기가 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비가 3개월에 110만 원, 6개월에 이제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서부터는 3개월 기준의 회원은 좀 없앨 예정입니다. 단기로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따른 피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6개월, 1년 단위로 할 예정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문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입금자, 반드시 입금자 성명, 그리고 주소, 우편번호, 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8일 월요일, 아, 여기 써 있네요. 28일 월요일 12시 전까지 하랍니다. 자, 이제 그 보시는 그림이 위에가 이제 그 유가고요. 아래가 삼성전자가 되겠어요. 이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11월 이후서부터는 거의 유가하고 삼성전자하고 동행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유가가 이제 저는 본격적인 상승 반전되는 게 이제 그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저 그렇게 믿고 있고,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40달러를 넘어서야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도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은데요. 자, 하여튼 그 유가가 지금 48달러, 48, 배럴당 48달러 넘어서 49.2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50달러 돌파도 이제 목전에 있는데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배럴당 이제 60달러에 다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옵니다. 유가의 글로벌 평균으로 봐서, 물론 그제 데이터가, 제 얘기가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40달러대가 이제 그 BEP점이죠. 손익분기점이라는데, 6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으나, 유가가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유가가 60달러, 배럴당 60달러에 근접해 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또 잡으려니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기본적으로 각 국가들이 어떤 거 기준금리를 인상 가능성이 낮아도 그 시중금리는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시세 많이 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취했을 게 아니라 이제는 출구 전략이죠. 비상구를 우리가 반드시 숙지한 다음에서 비상구를 반드시 숙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유가는 굉장히 지금 그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요런 논리대로라면 60달러 정도,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한 것은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그 단기 상투가 될지 중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WTI 기준으로 60달러 시점에서 삼성전자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투권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게 보시는 그림이 지금 그 주봉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중기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지금 이제 40달러 후반에서 60달러 표시 지역이 또 공교롭게 굉장히 그 매물대에 좀 가깝습니다. 뭐 60달러 돌파할 수도 있고 좀못 미칠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그뭐 백신도 지금 나왔고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좀 제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반향성 자체는 뭐 60달러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또 유가가 50달러 넘어가고 60달러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이제 같이 이제 그 동반해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또 취해져 버려요. 취해 있는 거죠. 시세 취해서 또 빠져나올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대상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앞서도 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의 흥분, 열광 이런 것 속에서 대상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그 개인 투자가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60달러, 배럴당 60달러가 넘어가면, 60달러에 근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어떤 거 결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인플레이션은 유가하고 가장 결정적인 함수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내년 한 빠르면 한 3월서부터 뭐 접종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보복 소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우리가 저금리를 바탕으로 그 시중에 그뭐 유동성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려놨죠. 뿌려놨는데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실 그 유동 그 뭡니까 그 인프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그푼 것만큼 사실 구매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지금 100만 원으로 치죠. 근데 유동성을 두 배로 풀어내면 산술적으로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될 겁니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를 위해서 혹은 이제 경기 침체를 위해서 소비가 위축이 돼 있죠. 투자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디플레이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접종을 하게 되면은 보복 심리, 보복 소비 심리가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외여행들 가고 싶은 그런 대기 수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접종이 끝나고 해외 여행이 이제 자유가 된다면,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항공값, 그 여객비죠. 그 항공 비용, 뭐니까 여객 비용이 왜 이렇게 방송 초반서부터 꼬이네요, 자꾸. 하여튼 그 항공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모이고 모여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산 시장의 어떤 위기 가능성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항상. 자,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위에 그림이 이제 그 삼성전자가 되어 있고요. 아래가 이제 삼성전기인데, 요 내용도 이제 그 11월 25일자 방송 내용에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또그 재편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2016년도 이전의 장세는 좀안 좋았죠. 근데 삼성전자가 2016년 뭐 1월 혹은 2월서부터 국면을 돌파해요. 국면 돌파죠. 주도주는 반드시 국면을 돌파하고, 주도주는 후속주들을 견인하는 견인 효과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삼성전자가 2016년 1월서부터 1월 저점 22,300원서부터 최고점, 최저점과 최고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57,500원까지 왔어요. 157%가 올랐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보다 늦게 올랐죠.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삼성전기를 이끌어줬다고 봐야 되겠죠. 견인을 해줬다,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견인을 해줬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기의 최저점이 이제 45,000원에서 그 최고가가 166,000원이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최고였던 절정기가 2018년입니다. 당시 그 영업이익이 뭐 우하단에 있는데 1조 1,500원이었어요. 1조 1,500억이었어요. 최절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정을 같이 받는데, 받을 때는 또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가파르게 조정받죠. 더 많이 빠지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지만 빠질 때는 덜 빠지죠.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12조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440조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오를 때는 삼성전기가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도 이제 그 빠질 때는 또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많이 또 가파르게 빠지는데 지금은 우리가 빠지는 쪽이 아니라 오르는 파동을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라면 저는 삼성전기가 뭐 삼성전자보다 낫다는 건 아니고 삼성전기가 더 전자 훨씬 더 좋죠. 안정감도 있고 또 상징성도 있고요. 하여튼 그 수익성 면에서 본다면 뭐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삼성전자를 사기가 부담이 된다면 삼성전기를 사라. 제가 그 회원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삼성전기도 좋은데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와서는 이제 그 삼성전자를 사는 게 진짜 부담이 된다면 어떤 분은 또 삼성전자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안 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삼성전기도 매력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곤 합니다. 자, 삼성전기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11월 25일 날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전후에서 이제 그어뭐 신의 한 수라고 하고 이제 그 추천을 또 제가 회원분들께 해드리고 또 방송에서도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대략 한 1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한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이거 비단 이제 그 주식뿐만이 아니라 거래되는 모든 영역이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우리가 원자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오르면 거래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요. 그리고 가격의 정점, 최고점에서 이제 거래 상투도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삼성전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11월 이후 부분은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예요. 감소. 이거 뭐냐면 매점 매석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세력 입장에서는 적은 물량을 받아주고라도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거죠. 적은 물량을 받아주고 적은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잘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굳이 뭐 매집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가볍다는 거죠. 가벼워. 팔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고 싶은 사람은 또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하튼 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금요일 날 종가가 16만 7,500원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앞서 2018년도죠. 2018년도 영업이익이 1조 1,500억 당시 최고 절정기죠. 그때가 삼성전기 최절정기. 주가도 이제 16만 6천 원 당시 그때 부근이죠. 살짝 뭐 돌파한 상태죠. 뭐 17만 원도 살짝 돌파한 그런 상태에서 눌림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6만 6천 원이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저항선인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게 되면 야 이거 보면은 뭐 12만 원대에서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까지 올라가서 이게 좀 과열 아닌가 이런데 과거 거는 있고요. 주식에 우리가 새로운 바닥을 안다면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대략적으로 뭐 16만 원을 크게 깰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삼성전자가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주가 시가총액이 440조가 넘는 종목이 금요일날 뭐5% 올라가 버렸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보통 방송을 이제 1시 이후부터 합니다. 미리 다 캡처를 잡아놓고 시세를 안 봐요. 시세를 보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고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끌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아예 방송하는 동안은 제가 시장을 아예 안 봅니다. 다른 데서 제가 방송하거든요. 근데 방송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주가가 제가 방송 당시에는 1%대 후반에서 2%대 올랐었는데 방송 끝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좋은 대안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뭐 삼성 전기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 그리고 방송을 또 이제 처음 이제 들으신 분이라면은 구독 부탁드리고 항상 그 저를 지켜주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부족한 점이 많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저도 이제 10종목 추천하면 10종목 중에 5종목을 맞춰요. 5종목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르는 파동에서 맞추는 데서는 이제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고 못 맞출 때는 아무래도 좀그 우리가 그 손실폭을 좀 줄이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수익률 형태로 쌓인다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은 제가 뭐 귀신도 아니고 또못 맞출 때는 저도 이제 하나씩 못 맞추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 결국은 자기 투자 원칙과 자기 투자 기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교재 구입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이제 회원에 가입하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냐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고 실제 또 교재 구입은 또 교재 구입이고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하시는 분들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아직까지는
기간은 이제 그 3개월하고 6개월이고, 3개월이 110만 원, 6개월에는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은 저희가 동시호가 전에 문자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8시 40분에 나가는데, 장이 좀 굉장히 좀 불안한 경우 같은 경우는 호가 상황을 보고 8시 50분에 50분에 시황이 나갑니다. 그 간략한 시황, 그 전략, 뭐 핵심 포인트, 기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추출한 저희에서 주족들 있죠. 거기에 따른 이제 흔히 이제 리딩이라고 그러죠.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오늘은 뭐 강력 매수다, 적극 매수다. 오늘은 뭐 매도다. 혹은 얼마 가격대 부분 전후에 사라. 얼마 미만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장 시작하고 10시 전에 어떤 경우는 자신 있는 종목은 또 동시호가 전에도 나갑니다. 여하튼간에 대략적으로 10시 전에 오늘의 승부 형태로 또한 종목이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개요, 뭐 자본금이라든가 특히 지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분 관계, 뭐 이런 회사 개요하고 뭐 발행 주식수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상승 논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그 저희 문자를 읽다 보시면은 많이 또 실력이 많이 는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타 이제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 문자로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긴급 상황 때는 뭐 수시로 문자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뭐 30분 간격으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문자 한번 나갈 때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용 얘기를 해서. 하여튼 또 가입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뭐 우선순위별로 뭐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는 저희가 바로 사야 될 종목은 또 문자로 앞서 얘기한 대로 회사 개요 상승 논리에서 요약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입금이 확인되면은 제 휴대폰으로 이제 본인 존함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 존함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당연히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저희 정보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문자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정리해서 우선순위별로 뭘 먼저 사야 되고, 문자에도 물론 있는 내용이지만 뭘 먼저 사야 되고, 뭘 비중을 많이 내야 되고, 비중도 다 써있거든, 종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특히 이제 초보 투자가분들은 제가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또 지금 많이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토요일인데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 그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또 월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